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먹을 음식은 갈릭버터 새우 바로 먹셔서 할게요. 잠깐 반지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손으로 먹어야 되나? 반지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방을 시작을 합시다. 얘는 살이 텁텁해요. 얘는 빨간인데 살이 텁텁합니다. 오늘 좀 뭔가 좀 껍질을 까고 조리하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일단 머리 따고. 이게 제가 구매한 게 이 친구랑 이 쪼매란 친구 이렇게 구매했거든요. 큰 친구의 몸통이 약간 좀 퍽퍽하고 이 친구는 몸통이 좀 탱글탱글합니다. 아, 진짜 껍질을 나중에 깠었어야 했나? 살짝 아쉽긴 한데 맛있긴 맛있네요. 간장에 와사비 안 푸나요? 근데 이게 에어프라이어를 튀겨서 머리도 씹어먹을 수 있는데 바삭한 게 좋아. 근데 뭔가 잘못 씹으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을게요. 다치면 무섭잖요. 새우 머리에 뿔 떼고 드시면 돼요. 아, 정말요? 끝부분을 뿔을 떼란 거죠? 뿔을 잡고 먹으면 되겠다. 이거 자꾸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분신사바한 기분이에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귀신 다 씹어먹을 끼세요. 뻑뻑해. 머리도 하나 드셔주세요. 요 딱 눈을 딱 가리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눈을 딱 가리고. 머리는 바삭하니 좋은데 다칠까봐 무서워요. 저 이번에 오이고추 구매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오이고추, 요즘에 나온 오이고추. 오이고추도 제철이 왔어. 오른쪽 병진이 누구야? 체급. 아이고. 짜잔. 근데 이게 새우가 먹다 보니까 텁텁하네요. 이거 초고추장 준비할 걸.
요거 바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제대로예요. 와. 이게 뭐야? 얘 물어 뜯으니까 애가 물을 발사해요. 세상에! 아, 나중에 앞에 청소해야겠어. 근데 제 맛을 보니까 빨간색 새우는 개인적으로 전 좀 약간 별로예요. 흰다리 새우가 더 맛있어. 아 맞다, 이거 또 해물 라면은 또 국물이 끝내주셨죠. 와. 국물이 시원합니다. 다들 요 한잔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치어스?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아, 이거. 와. 경진님 혹시 난시 있으신가요? 채팅창 볼 때 눈 찌푸리시는 게 저 같네요. 와, 이제 후식 먹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후식 요거 한번 맛보도록 할까요? 짜잔. 어? 머리 큰 거 먹어볼까? 얘 좀 큰 새우예요. 빨간색 새우. 쓴데? 새우 내장 쓴데요? 아, 고소하긴 한데 쓴맛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쓰면 먹지 마요! 똥이에요 그거! 새우는 머리로 똥을 싸는군요. 얘는 괜찮아요. 얘는 속에 살이 이만큼 있네. 속에 살이 이만큼 있고 또 겉면은 바삭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뭔가 살짝 느끼함이 있는 것 같아요. 새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입 잡고 머리 뿔 떼면 껍질 벗겨져요.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얘는 뿔이 부서졌는데 어디를 잡아야 되죠? 뿔 있는 애를 찾아 먹을게요. 얘는 뿔이 있는데 이걸 잡고 아! 와, 병신이 방송 유익한 방송. 와!
먹방끝. 빠이빠이.